안녕하세요. 예, 이지선 강사입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이제 6월부터 문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이제 저희 이지선 UI면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문풀이 시작되어서 전체 한 3,500문제, 하반기 문풀 합하면 이제 3,500문제 정도 대부분 이제 열린 문제, 서답식 문제로 구성이 되었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3,500문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25회 이상 이 정도를 풀어보시기 전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과정을 한번 쫙 정리하고 들어가실 필요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과 1대1 개인 지도를 묶은 반을 구성을 했어요. 이런 반을 이제 요청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선생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풀이를 좀더 보다 효율적으로 나는 공부하고 싶다. 사실 지금부터 당락이 달려있잖아요. 더구나 유아교육 개론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유아교육 과정이야말로 1, 2차에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나는 지금부터 일사천리로 쭉 가고 싶어. 정리할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할 거야.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요 강의가 딱 맞으실 것 같아요. N수생 선생님, 초수생 선생님, 그다음에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이신 선생님들 모두에게 다 필요한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먼저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 백지 쓰기, 서답형 답안 작성 지도 요거를 다 합니다. 암기장 강의를 먼저 수강하시고 나서 저하고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공부 방법 상담도 물론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개인 지도는 총 3회로 이루어지고요. 개인 지도는 대체로 제가 해보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 진행을 하면 거의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매일매일 저랑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공부 상황도 같이 체크하고 궁금한 거 실시간으로 저랑 계속 이야기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줌으로 만나서 직접 상담하는 것은 3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줌 말고 난 직접 갈래? 상관없어요. 저랑 약속하셔서 1대1 개인 지도는 저랑 시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학원으로 직접 오셔도 더 좋죠, 뭐. 그래서 저희 학원은 2호선 서울대 입구역 4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좀 빨리빨리 걸으시면 30초 정도면 되는 것 같고요. 아, 나는 천천히 갈래. 천천히 뭐가 있나 보고 막 이렇게 오시면 1분 정도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오셔도 좋고 또 원거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줌으로 저를 만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쯤 와, 나 공부 힘들어요. 저를 만나시면 에너지가 팍팍팍 긍정 에너지와 함께 그게 이제 막 이상한 긍정 말고 막 현실하고 상관없는 그런 긍정 아니고요. 제가 길을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을 찾으셔서 저의 에너지, 저를 직접 만나시면 진짜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막 땡겨드리기 때문에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동 이런 것들도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칼을 뺐는데 그쵸? 이지선 교수와 함께라면 분명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막막하신 선생님들 저한테 다 오십시오. 직접 개인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주차 강의가 있어요. 1주차 강의를, 암기장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요거 이제,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각 강의가 차시별로 몇 분짜리인지도 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강의를 한번 천천히 들으셔도 좋지만 좀 빨리 돌리셔서 두번쫙 들으실 수 있는 분도, 좋아요. 그쵸? 선생님들 상황에 따라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저를, 줌에서 한번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셔가지고, 개인 지도, 백지 쓰기, 뭐, 서답형 답안 작성, 이런 것들을 다 해드려요. 내용도 모르는 거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답안 작성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개인 지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때 공부 방법 지도도, 공부 계획표, 뭐, 이런 것도 같이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암기장 정리 2, 요 반이 있어요.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 뭐, 요런 거, 암기장 강의를 들으시고, 저를 또 만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줌 개인지도 2, 요 반에서 저를 만나셔서 개인지도 받으시, 내용 개인지도, 백지 쓰기, 서답형, 요런 거 저한테 지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주차. 3주차가 됐을 때는 실전 모의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전 모고, 3주 차에는 실전 모고 강의만 쫙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실전 모고를 선생님들께서 풀어보시고, 문제는 당연히 대학교 수준이, 유아교육과에 자기 방 있는 교수들 있잖아요. 자기 연구실 있어야지 진짜 교수죠. 그쵸? 혼자 쓰는 연구실, 둘이 셋이 같이 쓰는 연구실 말고, 그쵸? 혼자 쓰는 연구실 대학에 갖고 있는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진들이 만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아임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유아임용 교수, 출제위원들 이렇게 모집할 때, 출제위원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 유아교육과 교수진들 중에서 뽑습니다. 유아교육과 교수진도 엄청 많은데 왜 딴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쵸? 그래서 유아교육과 부교수급 이상들만으로 구성된 그 문제, 출제 풀 가지고 문제 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재선 유아임용이 적중을 안 할래야 적중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범 답안하고 해설도 다 그분들하고 같이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전 모고를 선생님들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해설 강의 다 들어있어요. 해설 자료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줌 개인지도 3! 요거는요, 내용도 제가 설명해드리지만, 진짜 그 서답형 답안하고 열린 문제 쓰신 거 제가 하나하나 다 봐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중개인지도 세 번 딱 하고 문풀 막 속단해서 가시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더구나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3,500문제 푼다고 말씀드렸죠. 3,500문제 그 정도는 풀으셔야죠. 3,500문제 그 다음에 실전 모고 25회. 어려워. 아니요. 이지선 교수가 팍팍 다 끌어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올해 꼭 붙을 거야. 막 이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플러스 개인지도반. 요거 저랑 하시면은 정말, 그쵸? 좋은 방향 얻으실 수 있어요. 공부 방법 다 저랑 같이 얘기하시고요. 긍정 에너지. 제가 막 강하게 끌어들이기 때문에, 나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제가 강하게 쭉쭉 끌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이지선 교수가 선생님들 다 책임지겠습니다. 오십시오. 이지선 교수와 함께라면 안 붙을 수가 없어요. 3,500문제 풀고, 그 다음에 실전 보고 25회 보고, 개인지도 이렇게 받고 왜 떨어집니까? 당연히 붙죠. 그쵸? 그리고 이지선 교수 강의는 2차로 쭉 연결됩니다. 자, 보시면은 막막했던 선생님들 다 오십시오. N수생 선생님, 초수생 선생님, 재학생 선생님 다 좋습니다. 다 오십시오. 자, 서답형 답안 이런 작성 방법 알려드리고요. 단점 개선 팁도 알려드립니다. 1대1로 다 알려드립니다. 열린문제 정답 있어요. 열린문제 정답 없다면 말이 됩니까? 열린문제 정답 쓰는 방법도 다 알려드립니다. 자, 이지선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플러스 과외형 개인지도반의 특징. 그렇죠? 보시면 핵심 암기장 자료를 드리고 쉬운 해설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저한테 개인지도를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암기장 요게 머릿속에 싹 들어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의 서답형 글씨, 글쓰기, 실전 모고 요런 걸 가지고 선생님들 실제로 답안지 쓰는 거 개인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에서 1대1 집중 개인지도를 해드리면서 생활관리 팁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1주차 강의 뭐 해봤자 뭐 이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맘먹으면 하루에도 들을 수 있겠지만 하루는 좀 무리니까 이틀로 나눠서 들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배속 조금 늘리셔가지고 이거 두 번 정도 듣고 저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2주차 수강. 2주차 수강도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요거 2주차 수강 하시고 저 만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암기장이지만 제가 배경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N수생 선생님들께서 요것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사실 유아교육과정 안 들어도 될 만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들 좀 잘 힘들어하시는 사회교육 있잖아요. 사회관계 영역. 이거 보세요. 시간 보세요. 사회관계 진짜 제가 뭐 요즘 나오는 그런 뭐 탐구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해서요. 이거 이제까지 헷갈리셨던 거 싹 정리할 겁니다. 의사소통, 사회관계 어려웠던 부분들을 정말 제가 암기장이지만 너무 자세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암기장 자료로 탁 정리해서 압축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를 개인지도로 만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강추합니다. 이 강의 정말 강추해요. 선생님들 지금 좀 막막하다 이런 선생님들 다 오십시오. 한 번에 다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모고. 실전 모고, 그쵸? 자, 교육과정 AB 실전 모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실전모고 해설 강의도 다 올라있고 해설 자료도 다 있는데 요거 다 응시하시고 나서 제가 서답형 답안 개인 지도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저와 함께 생활 관리 받으시고요. 진짜 요 강의는요, 이 강의 들으시면 유아교육과정 문제점 다 해결될 거예요. 자, 그렇게 그 구조화라는 게 그냥 구조화하시면 안 돼요. 자세한 배경 지식과 함께 지식의 구조를 구조화하시고, 지식의 구조대로 체계화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 확인해야 그 암기장이 암기장이에요. 안 그러면은 암기 그냥 한 거는 시험날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점수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것처럼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다 확인하죠. 확인하고 다시 5개념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전 문제 풀고, 요렇게 하면서 구조화를 딱 시켜야 그게 바로 점수로 연결되는 암기장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이 강의 정말 강추합니다. 제가 1대1로 생활관리 다 해드리고, 선생님들, 저랑 이 강의 듣고 나면 이제 정말 희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문풀도 같이 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정말 이지성 강의 들으면 합격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암기장, 그 다음에 3,500문제, 25회 실전모고 저와 함께 가시면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성과 함께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 막막함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강의 개설했으니까 궁금한 점은 이지성과 함께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